토요 정모 라방.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일린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토요 정모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오늘은, 예, 9월 14일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자, 이번 주에 많이 올랐고요. 이제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되죠.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저희가 뭐라 그랬죠? 민첩하게 행동하자. 올해 주제죠? 뭐, 작년에는 인내와 민첩. 뭐, 재작년에는 인내였습니다. 2022년 정말 힘들었죠. 자, 민첩. 자, 이번에 주제는 민첩입니다. 올해는 민첩하게. 자, 바닥에, 자, 떨어지면 열심히 줍줍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예, 열매 따고, 민첩하게 하시면 수익을 내는데, 뭐, 그냥 가만히 계셨어도, 수익은, 예, 뭐, 18%씩, 예,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소.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금리가 높죠? 예, raise rates. 자, 그래서 금리가 5.25에서 5%까지 높은 상황이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2.5%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실질 금리가 높은 상황 때문에, 지금 소프트 랜딩이 올지, 침체가 올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소프트 랜딩이 확률이 높습니다. 예, 80% 정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자, 침체가 온다는 한 20% 정도 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침체 신호가 뭐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체가 일어난다고 공포는 일으키지만 진짜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는 사실은 자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자 S&P500이 7월 10일 날이죠. 예, 고점을 찍은 이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블랙 먼데이까지 8.49%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5,600대로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마치 쌍봉을 그리고 떨어지듯이 한 번 더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한 4% 이상 떨어졌다가 예 다시 반등을 해서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다 공포 때문이죠.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침체가 있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제 침체 공포 거기에다가 뭐 엔캐리 청산 그때 있었죠. 뭐 이번에는 뭐 근거가 별로 없는 공포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자 한 번씩 쭉 밀렸다가 예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다가 뭐 이렇게 좀 흔들리다가 뭐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 드린 대로 거의 흘러갔죠. 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근거가 없는 공포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포의 입상인 시장 기회가 왔다 바닥이다. 자 지나고 나면은 가장 바닥은 올해 4월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그때가 이제 4,950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또 크게 한번 떨어지면서 5,100까지 떨어졌고 이번에는 한 5,400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도 한 5,30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겠다. 뭐 제가 3에서 5%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딱 4% 정도 떨어지고 올라왔습니다. 반등을 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지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뭐, 예, 5주, 자, 5일 연속 올라왔는데, 뭐, 요거는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10% 정도 올랐을 때, 1950년대 이래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8.9% 떨어져도, 예, 후반기에 7.7%가 올라간다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미 7월 달에 8.9% 정도 떨어졌죠. 뭐, 장중으로 따지면, 예, 그러면 뭐, 7.7%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올해 마무리 잘 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근거 없는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냥 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자 8월 31일까지 이렇게 다 올라온 경우에 예 후반기에 이제 4개월 동안은 예, 대부분 조금씩 더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올해도 8월 달까지 18.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올해 후반기에 뭐 적게는 한 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1990년 이래로 통계를 낸 거고요.
뭐 물론 통계는 믿진 않습니다. 과거가 뭐 이렇다 그래도 항상 현재 미래까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뭐 지금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윈도우 드레싱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안내 다를까 QQQ. 자, 나스닥이 4.66%나 이번 주에 올랐습니다. 물론 러셀 2000도 3.93% 어제 많이 올라가면서 올라갔고요. S&P 500 3% 올랐고요. 뭐 다우는 그 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죠. 1.84%만. 자, 올랐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엇갈린 거를 딱 보면은 확실히 푸릇푸릇한 게 있죠. 밝은색. 자, 밝은색이 6% 이상 올라간 건데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이번 주에 15% 올랐고요. 자, 테슬라 9%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존 8.81%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7.19% 올랐고요. 메타 4.87%, 구글 4%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중에 브로드컴은 막 22% 올랐고, 자, AMD도 뭐 13%씩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코스코나 월마트 뭐 4, 5%씩 올랐고. 자, 이런 상황이죠. 딱 보면은, 뭐가 잘 올랐는지 딱 눈에 보이죠? 확실히. 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QQQ 위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확실히. 자, 많이, 적정주가보다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이번에는 5,400 정도까지 밀렸다가 5,600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5,600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위로 지금 올라왔죠. 자, 앞으로 이제 조금 흔들리다가 올해 말까지 이제 6,000, 아직 기관들이 6,000, 5,900, 5,700까지 아직 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이제 9월, 10월 계절만 잘 버텨주면은 12월까지 쭉 달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지난주에 이제 좀 강조를 한게 요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다. 올해 들어서 뭐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완성은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2024년에 이제 2023년부터 인공지능 열풍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들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나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2024년은 자율주행도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2025년이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이 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게 뭐였냐면 월요일부터 TSMC가 8월달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이제 16이 나왔죠. 뭐 맥스 프로 이런 거 나왔는데 애플이 이제 인공지능 폰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뭐 퀄컴이나 브로드컴이 좋을 것 같다. 뭐 키방크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뭐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멘텀이 이런 것들로 살아났는데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그래서 오라클이 매출을 잘 내면서 클라우드 쪽 마이크로소프트 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자 아마존까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AI가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주식시장이 화요일부터 더 끌어올려졌고요. 거기에다가 수요일날 엔비디아의 CEO가 골드만삭스에서 기술박람회를 자 이번에 했는데 여러 CEO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현실이다, 리얼리티다 자 이런 강조를 했고요. 젠슨황 마저도 물론 실적 발표 때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여러 인공지능 흐름이 좋아지는 가운데 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도체 수요가 지금 텐스하다,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블랙의 새로운 칩을 수요하려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ccelerated Computing이죠.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자 연산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칩이 인기가 많다. 자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더 끌어올려졌고요. 그 다음에 OpenAI가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자 거의 1,500달러 시총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전 세계 시총 100위 안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65억 달러나 펀드레이징을 했고. 이런 것도 좀 분위기를 굉장히 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오픈 AI는 AI 모델 01 O1인가요? 자, 요거를 또 출시를 한 그런 상황이고 백악관에서도 오픈 AI랑 엔비디아 이제 뭐 젠슨황이라든지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미국이 AI 쪽에 기반 시설을 계속 지원을 하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주였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있다가 테슬라가 이번 주에 10월 10일 날 공유택시 날짜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율주행도 역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모델이 돌아다니는 거, 자, 이런 것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자, 여러모로 인공지능이 서로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시기죠. 자, 자율주행 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단계고 아마 테슬라도 뭐 S 같은 거 액츄얼리 스마트 서몬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자동주차까지 해주니까 거의 4단계 5단계까지 자율주행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버랑 이제 협력을 하면서 아틀란타나 텍사스까지 아리조나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30일 이후에 인공지능을 얘기한 실적 발표할 때 인공지능을 얘기한 기업들은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6.1%가 더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다른 주식들은 4.1%밖에 안 올랐는데 인공지능 얘기한 기업들은 주가가 더 올랐어요. 예, 그만큼 수익이 받쳐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에 2분기에 인공지능을 얘기한 그런 기업들이 IT 쪽이 91%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68%. 자, 그다음에 금융 쪽도 인공지능 얘기한 데가 48%죠. 예, 지금 은행에 가면은 직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거의 인공지능으로 자, 대체되는 시기죠. 예, 근데 이미 소비재도 얘기하고 뭐 부동산도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산업재도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헬스케어 쪽도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으로 뭐 약도 개발하고 이런 식입니다. 에너지도 30%, 뭐 유틸러티, 머티리얼 재료 쪽, 필수 소비재까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허수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얘기 드렸지만은 빅세븐이죠. 매그니피슨 세븐. 예, 빅텍의 7개 기업의 수익 자체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번에 보면 16.7%가 더 높습니다.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이번만 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예, 계속해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2024년 2분기에 36.8%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3분기에 이번에 17.9%, 예, 이번에 4분기에 17.9%, 2025년에도 뭐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예, 수익이 훨씬 높다. 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주가가 너무 올라오면 약간의 플러스 좀 과열됐다 요 정도지. 이거를 자, 2000년 같이 닷컴 버블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2021년에 빵버블이 있었죠. 예, 메타버스 세계를 너무 강조하면서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약간 버블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 쪽은 인공지능 쪽은 버블이 아닙니다. 자, 이미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또 다음에는 일단은 인공지능 때문에 이번 주에 주식이 많이 올랐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요일 날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해리스가 깜짝 등장을 하면서 자, 트럼프하고 이제 대선 토론에서 약간 우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원래가 해리스가 한 1.7% 앞서고 있었는데 여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시간, 미네소타는 워낙에 앞서고 있었죠. 뉴햄프셔도 앞서고 있었고 버지니아, 위스콘신 뭐 다 앞서고 있었는데 투표가 새로 나왔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텍사스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쪽이고 알래스카, 알칸사스 다 뭐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대선 쪽에 토론 이후에 급격한 뭐 변화가 있었으면은 주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뭐 그냥 스테이터스코라고 할 수 있죠. 예, 지난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트럼프가 더 이상 토론을 안 하겠다. 자, 이런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11월 5일 날 대선의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5일까지 뭐 크게 대선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불확실하다, 뭐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뭐 이래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겠다. 자, 그런 것도 좀 사라져서 예, 주식시장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도움이 된 게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거죠.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No recession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미국이 침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노 리세션이죠. 자, 이런 것들도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자, 도움을 많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실업률 4.2%죠. 뭐 샵률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만족 못했고요. 이번에도 만족 못했습니다. 4.26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죠. 지난번에도 4.25. 자, 이번에도 4.2. 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안 올라가고 있죠. 자,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도 이번 주에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내려가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요. 노동시장이 좀 정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ISM 서비스 지수 여전히 50 이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있고요. 자, 미국의 GDP 77%가 서비스입니다. 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어제 나온 거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높게 나왔습니다. 자, 4개월 중에 가장 최고인,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소비자 심리가 좋아요. 예,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칩제 분위기는 없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경기 낙관 지수 아직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GDP 성장이 3%죠. 예, 이게 뭐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2022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로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자, 아틀란타의 GDP 나오도 2.5%죠. 예, 실질 GDP 물가까지 고려해서 그걸 빼고도 2.5%로 예, 지금 플러스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침체는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이번 주에 견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뭐 이번 주에 당연히 물가 나왔죠. CPI하고 예, PPI 나왔는데 물가가 뭐 3개월짜리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은 내려가는 추세에서 뭐 이렇게 확 들어올린 건 아닙니다. 6개월짜리를 1년으로 환산한 거라든지 뭐 12개월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자, 뭐 물가는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예, 노동시장이라든지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시장이지 자 지금 뭐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예,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노동비용은 예, 잘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는 뭐 잘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노동 단위당 비용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린 거죠. 지난주에 떨어졌을 때 얘기 드린 건데 아직도 MMF 마켓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들어올 돈들이 5조 달러나 있어요. 5 트릴리언 달러.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9 트릴리언 달러 했는데 예, 최근에 5 트릴리언 달러로 줄었죠. 예, 주식시장에 빠지만 들어올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M2 통화량도 줄지가 않고 있어요. 저축성 통화량이죠. 일반 통화량이 아니라 뭐 미국의 재무부에서 뭐 채권을 많이 찍어내고 뭐 돈을 계속 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M1 통화량이고요. 자, M2 통화량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저축하고 뭐 투자 가능한 이 돈입니다. 자, 이것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좋습니다. 이제 떨어지면 들어오고 떨어지면 들어오고 자 이런 게 계속 올해 들어서 반복되고 있죠. 예, 그래서 1월 달에도 한번 뭐 2월 뭐 3월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있었고 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들어와요. 떨어지면 들어오고 떨어지면 들어오고 이 흐름이 예, 이 흐름을 바꿔놓으려면 7월 달 같은 공포가 큰 게 있어야지 확 떨어지는데 자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 곰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곰들이 다음 전략을 짜야 되죠. 자, 다음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곰들이 다시 한번 자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엔캐리 트레이드도 끝난 것 같고 뭐 경기 침체도 뭐 쓸모가 별로 없고 이제 뭘 써야 될까 지금 전략을 잘 짜야 되죠. 공매도들이 예, 뭐 기관이든 헤지펀드들이든 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돈을 뺐다 그러죠 지난주까지. 예, 그런데 자, 요 헤지펀드들도 뭔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자, 뭐 예,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게 자, 뭐 어떻게 쌀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건 깔려 있습니다. 9월 달이 역사적으로 최악의 해였다. 뭐 이거 예, 이게 저는 믿진 않지만은 네, 예,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한 0.5%밖에 안 빠지는데 지난 4년 동안 9월 달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9월 달에도 빠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편견이죠. 시장의 편견, 뭐 시즈널리티, 계절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아직 9월, 10월까지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안될 거라고 믿어도 월가는 월가의 사실대로 움직이죠. 미디어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자, 9월 달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윈도 드레싱이죠.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9월 마지막 주에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주말이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9월 말까지 기다렸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자, 연준이 9월 18일 수요일 날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자, 제가 오늘 썸네일로도 달아놨죠? 연준의 딜레마. 50bp를 내려야 되냐? 25bp를 내려야 되냐? 연준의 딜레마예요. 시나리오가 3개가 있는데 25bp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기가 좋다. 물가는 아직 안 잡히고 있고 경기는 여전히 좋다. 그래서 25bp를 내리겠다. 아니다. 물가는 잘 잡히고 경기는 아직 좋지만 물가가 잘 잡히기 때문에 그냥 50bp 내려도 좋겠다. 이게 있고 경기 지금 노동시장이 좀안 좋아요. 지금 약간의 위험이 있다. 침체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 그래서 50bp를 내리겠다. 요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를 두 가지는 안 좋고 하나는 좋습니다.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요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9월 달에 50bp를 내리겠다가 50%예요. 한번 내리겠다가 50%. 이게 똑같아졌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한 뭐, 50%였다가 한 15%로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갑자기 시장이 이번에 50bp를 내리겠다. 이렇게 갑자기 몰아가고 있어요. 블룸버그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세번 내려가지고 세번 내리겠다. 그다음에 12월까지 5번까지 내리겠다고 시장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50bp를 내릴 거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어제. 그래서 가장 좋게 얘기를 했다가 연준이 가장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프트 랜딩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50bp를 내릴 거다 가장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유 자체가 제롬 파월이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안 좋아. 위험이 너무 커. 그래서 50bp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대감이 컸다가 두 번째는 25bp만 내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굳이 50bp 내릴 필요 없어. 25bp만 내릴 거야. 이러면은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죠. 왜 25bp야? 그러면은 10월 첫째 주에 노동지표가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11월까지 두 달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25bp 내린 거로 지금 노동시장 악화되는 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블룸버그가 또 그거 가지고 막 떠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50bp를 떨어뜨렸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악화됐어. 와, 그래서 지금 침체 분위기가 있는 거야. 이러면은 또 충격받고요. 시장이 또 떨어뜨리는 거고. 자, 시나리오가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50bp를 내렸는데 지난번에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이 이런 연설을 했죠. 물가가 잘 잡혀서 이제는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50bp를 내리는데 선제적으로 물가가 잘 잡히기 때문에 내린다. 노동시장에 위험이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프리엠티브하게 내리겠다.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리면은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게 약간 불확실해요, 지금.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무슨 생각이 들죠?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죠. 불확실하죠?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 요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대비를 해야죠. 뭐 떨어져도 저희는 줍줍할 수 있게. 자,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면 되는 거죠.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뭐 예상이 얼루 가든 우리는 자, 수익을 냅니다. 자. 자, 이렇고 자.
그걸 반영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반반이죠? 예, 9월 달에 두번 내리겠다를 반영해서 2년물 채권금리 그냥 쭉 떨어졌습니다. 3.58까지. 자, 한때는 4%가 넘어갔는데 8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3.58까지 내려갔죠? 3.58이면 5.25에서 몇 번이나 내리는 거예요? 한, 자, 5번, 6번, 7번까지 내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패드와치는 5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선물시장 먼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엔화도 달러가 약세가 되죠. 금리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엔화 가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엔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너무 지금 시장에 과하게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닉 티머러스 기사가 한번 얘기하면 그대로 50bp가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 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어 줬는데, 2007년에 금리 내리기 직전에 금리가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5.25였는데, 7번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5%까지 거의 200bp 정도 내렸습니다. 2007년에. 요렇게 시나리오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최근이죠. 2019년에 금리를 내렸는데, 그때부터 한 7번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2.5에서 1.5까지 한 100bp만 내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릴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요 정도 각도로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2001년에는 더뭐 6.5에서 예, 한 3.5까지 좀 급한 각도로 내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50bp를 내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잘 잡히고 뭐 노동시장 위험은 조금 있긴 한데 그냥 50bp 내리자.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주면은 주식시장은 땡큐 하면서 환호하면서 이번에 이걸로 과열이 될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미미하게 25bp만 내린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올해까지 100bp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한 250bp 정도 내려서 2.5%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5에서 250bp 내려가지고, 네, 그러면 얼마죠? 네, 한 2.2%대로 내리는 거죠. 2.75나 2.5까지. 자, 한번 쭉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내년 말까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는 떨어지는 거니까 이번에 뭐 약간 변동성이 있어도 결국에는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고, 주식시장은 계속, 예, 양적 완화로 올라가긴 갑니다. 자, 그런 생각인데, 9월, 10월 계절성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9월, 10월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자, 뭐 단기 채권 1개월짜리, 2개월짜리 때 아직도 금리가 5%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기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노동시장이 not falling out of bed. 뭐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침체도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 그죠? 예, 소비자 심리도 좋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스티키하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뭐 2%로 도달한 건 아니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금융 여건이 뭐 약간 예, 루즈한 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25bp만 내려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25bp만 내리면은 지금 같은 똑같은 시나리오죠. 8월 초에 있던 시나리오와 9월 초에 있던 시나리오가 10월 초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계절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계속해서 또 시장의 지표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주 피곤한 상황입니다. 50pp 내려주면 아주 깔끔하고, 예, 말도 잘해주면은 예, 좋은데, 25pp 내리면은 뭐 10월까지 계속 지금 같은 예,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힌트가 뭐냐면, 닉 티머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월의 수석 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뭐 지금 연준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들이 수천 명 있어요. 그래서 파월도 수석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경제 자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존 파우스트입니다. 자, 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예방적으로 뭐 보험적인 금리나 요 얘기가 계속했지만, 지난번까지 파월이 기자회견할 때
뭐 예방적으로 50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보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리엠티브하게 50bp를 내리지 않겠다. 미리 예방적으로 50bp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수석고문으로서 50bp 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이 50bp를 내릴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인 가능성이라는 거 5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50bp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래서 이게 약간 긍정적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투자자들은 50bp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50bp를 내리면서 침체가 오기 때문에 빨리 50bp를 내려야 된다 이런 걱정이 아직 있긴 한데 사실은 50bp를 내려도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냥 옛날에 2007년이나 그 이전에 빠르게 내렸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리는 거다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25bp 내리면은 약간 중립이라고 볼 수 있고 50bp를 내리는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50bp를 내리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은 잘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잘 생각하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안 좋은 거를 대비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여태까지 블룸버그에서는 전 세계 경제가 지난번에 비농업부분 고용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조금 예상보다는 부드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 ISM 제조업도 아직 50 미치라 제조업만 보면은 조금 약간 불황인 것 같기도 하고 비농업부분 고용도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금리를 한번 내리면은 1995년, 2024년, 뭐 지금 이번이죠. 자, 그래서 2019년하고 1995년에 금리를 내린 다음에 고용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금리를 내린 다음에 오히려 고용이 2007년에도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2001년에는 희한하게 금리를 내렸는데도 고용시장이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워낙에 안 좋았던 시기에 그렇게 내렸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내리는 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연준에서 50bp를 내리냐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제 전망이 나오죠. 3월 분기별로 나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6월 달에 경제 전망이 나와요. 점도표가 찍히죠. 그래서 점도표가 5.1에서 이게 확 떨어져서 이번에 2024년까지 4.1이 찍힌다. 원래는 2025년에 4.1을 예상했는데 올해 4.1로 4번 내리겠다. 이렇게 4.1로 찍혀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한 물가 목표도 사실은 달성했어요. 지난번에 2.6, 2.8이었는데 지금 2.5, 2.6 정도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잘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4.1 정도 내리겠다. 이렇게 점도표가 찍혀주면 환영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업률이 생각보다 4%였는데 4.2로 올라가 버렸죠. 내년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도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이고 물가는 잘 잡히고 하기 때문에 점도표가 4.1로 찍혀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DP가 지금 3%로 올라와 있는데 2.1보다 더 높게 되면은 지금 경기가 좋다 이런 걸 나타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나리오는 50bp를 내리고 파월이 물가가 잘 잡히고 노동시장에 뭐 약간의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을 해주면서 점도표가 4번 정도 찍혀서 4.1로 찍히고 뭐 GDP 좀 잘 나오고 이러면은 완벽한 시나리오로 주식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이제 쭉 한 번 더 5700 S&P 500 뭐 이렇게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못 올라가도 뭐 9월 10월 지나면서 실적 발표 나고 하면서 11월 12월까지 뭐 6000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다 얘기를 드렸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켓 인덱스 보시면은 주식시장은 그러면은 거시경제는 이렇고 뭐 기업들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다 뭐 인공지능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걸 봐야 됩니다. 거시경제 보면 안 되죠. 비어앤 그리드 가운데로 왔습니다. 아, 기로에 서 있어요. 딱 기로입니다.
자, 딱 기로에 있는데 이제 러셀이천이 올라와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다우라든지 대형주들은 이미 그리드 상태까지 넘어온 것 같고 러셀이천이 아마 요 정도의 이제 중립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그 가운데서 찍혀 있는데 지금 열매를 한 번씩 따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죠. 예, 지난번에 한번 따고 다시 내려갔었는데 다시 그 시기가 와서 한번더 땄죠. 예, 그래서 자, 지금 5600에서 한번 따고, 5700에서 한번 따고, 5800에서 따고, 5900에서 따고, 6000에서 따면 딱 다섯 번 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10월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자, 동일 가중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네, 동일 가중으로 7076, 예,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폭 자체가 좀 넓어지다가 다시 조금, 예, 빅테크 위주로 좀 넓어졌고, 예, 이런 상황에서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냐, 안 되냐는 이제 파월에 달려있다. 자, 그렇게 또 얘기가 되고, 연준 FOMC 이번, 예, 자, 9월달 회의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자, 포컬 옵션 레이시오는 옵션이 다시 늘어났죠. 이번 주쭉 올라오면서 0.80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빅스 지수 너무 안정적이죠. 이번 주에 5일 연속 상승하면서 20미터로 떨어졌습니다. 7월달이 기회였다는 거는 예, 확실하죠? 예, 7월달만 한 7, 8개가 합쳐진 공포, 최고의 공포는 다시 오진 않습니다. 6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코로나 수준이었기 때문에, 요건 오기 힘들고, 이번에 공포가 20 넘어서 잠깐 왔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요 정도 공포가 오면은 한10% 이상 빠지는 거고, 요 정도 공포 오면 한5% 빠지는 거고, 3에서 9%.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포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공포감을 일으키려면은 수요일이 제일 좋죠. 예. 일단은 월화는 좀 지켜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S&P 500 보시면은 58까지 과열됐습니다. 뭐, 저희는 한60 정도 되면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데, 자, 70, 뭐, 80, 뭐, 과열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5일 동평선 위에 뜨면서 5일 연속 올라갔고요. 지난번 7월에는 8일 연속 올랐죠. 자, 이번에 5일 연속 올랐습니다. 조금 더 여기를 뚫고 과열을 시키려면은, 자, 연준에서 발표가 잘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요. 예, 다우도 25고요. 예, PE 레이쇼가 러셀도 24하고 나스닥도 30이고 자, S&P 500도 23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낮은 거는 지금 러셀 2000밖에 없어요. 그나마 러셀 2000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나스닥도 과열 56까지 조금 과열이 됐고요. 좀 떴죠. 예, 이격도가 좀 벌어졌는데 자, 여기서 더 이렇게 과열 시기까지 뭐 2단계 자, 지금 55인데, 뭐, 60, 70까지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은, 70 이상 올라간 적은 요즘 없습니다. 최근에도 60 이상 올라간 적은 별로 없는데, 이상 더 올라가려면, 예, 파월이 얘기를 잘 해줘야겠죠. 예, 다우도 마찬가지죠. 61까지 과열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는 이제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러셀 2000도 어제 올라오면서 56까지 과열이 됐습니다. 자, 약간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 지난번에도 뭐, 이거 이상 과열이 되진 않았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연준은 마지막으로 소매 판매 나오는 거를 보고 결정하겠죠. 17일 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난번처럼 잘 나오면은 연준은 금리를 이제 화요일날 딱 소매 판매 나오는 거 보면 수요일날 알아요. 25bp 내릴지 50bp 내릴지 딱알것 같긴 한데 자 소매 판매 지수가 잘 나오면 연준에서 이제 그거에 따른 또 결정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가 잘 되면은 페덱스가 보통 실적 발표를 할때뭐 침체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그런 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콜옵션이 늘고 있기 때문에 20일이 세마녀의 날이에요. 자, 선물이라든지 뭐 지금 옵션 쪽에 파생상품 쪽에 옵션이 월별로 이제 옵션이 만기되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주별로 이제 옵션이 만기되기도 하는데 좀 세마녀의 날이 좀 커요. 예, 3개월마다 한번 찾아오는 세마녀의 날. 3월, 6월, 9월, 12월. 자, 콜옵션이 많이 늘어나서 쭉 올렸으면은 예, 옵션이 정리가 되면서 주가가 확 빠지겠죠. 네, 그래서 19일이나 20일 날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일날 한번 띄워주고 50pp 내리면서 19일, 20일날 옵션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뭐 23일부터 27일까지 그냥 쭉 빠지고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0월 첫째 주죠. 예, 여기에 또 고용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자, 졸수 잡 오프닝, ADP 고용, 뭐 실업률 10월 첫째 주까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펀드 매니저들이 어디서 수익률을 챙길까 생각을 하면은 예, 아마 18일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예. 예, 요때 마지막 주가 좋지 않을까? 자, 요런 생각을 합니다. 옵션이 이때 한번 정리가 되고 조용히 그 다음 주는 지나가다가 자, 여기에서 좀 정리가 한번 더 되실 수도 있고. 자, 아니면 FOMC에서 뭔가 틀어졌다. 그러면 그냥 옵션이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면서 쭉 흘러내리고 10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25bp만 내리면은 이 10월 첫째 주 이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또 좀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고 10월 달에 실적 발표도 뭐 한 10월 20일부터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계속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다 고려를 해 드렸고, 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페덱스밖에 없습니다. 페덱스 발표만 하면 항상 침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예, 요것도 약간 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자, 오늘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예,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자, 예, 자.